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오른손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666 시스템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전에는 폰을 갖다 대고 매장에 입장한 뒤에 물건을 들고 게이트를 나오면 됐습니다. 지금은 오른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무인 점포에다가 결제 시스템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결제하는 시스템의 전조 현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 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고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 체인입니다. 아마존 고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게이트에 스캐너 폰을 갖다 대고 매장에 입장한 뒤에 그냥 물건만 들고 게이트를 나오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는 아무런 절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더 편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른손만 갖다 대면 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아마존 고는 2016년 12월에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아마존 고는 많은 기술적 결함을 시정해 나갔고요. 2018년 1월에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아마존 고는 진열된 상품에 어떠한 센서도 부착하지 않고 구입한 상품과 그 구매자를 정확하게 짚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아마존 고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인 저스트 워크 아웃 테크놀로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테크놀로지는 주로 자율 주행차에 적용되었던 컴퓨터 시각 센서 퓨전 딥러닝 등에 막내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 고 점포의 천장에는 저스트 워크 아웃 테크놀로지에 적용된 블랙박스 센서들이 이용자들의 형태와 움직임을 실수 없이 센싱하고 처리를 합니다. 아마존의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공간을 움직이는 오브젝트의 색이 전형적인 사람의 피부 색조와 일치하는 경우에 오브젝트를 쇼퍼의 손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쇼퍼의 손이 진열된 상품의 위치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무게 센서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쇼퍼의 손이 진열된 상품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상품 무게만큼 감소가 센싱되면 해당 상품이 해당 쇼퍼에 의해서 구매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퍼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가져온 상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무게 센서가 상품의 무게만큼 증가를 센싱하면 반품이 승인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향후 10년간 2000개의 아마존 고 점포를 만들겠다는 아마존의 내부 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내용은 당시 미국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고요. 무인 점포가 증가될수록 점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뉴저지는 현금 없는 상점과 소매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고는 점포의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마존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서 오른손만 갖다 대어도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진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66이니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